비잼 TVP. 이번 주 주간 BTV에서는 웹툰 찍고 나온 로맨틱 코미디 맞선으로 만난 사장님과 직원의 사내연애 사내 맞선과 예측 불허의 끝판왕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부부들의 막장 연애사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스릴을 만나볼 수 있고요. BTV 추천작에서는 죽은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한가인표 매콤 살벌 미스터리 스릴러 미스 트리스를 스타 타임머신에서는 뭐야 동공까지 잘생긴 미남은 처음 봐? 붉은 눈의 귀인 안효섭의 판타지 로맨스 홍천기는 물론 구자기 명작에서는 광기의 셰익스피어 임성한 작가의 정점 콩가루 가족의 대환장 러브스토리 하늘의 시어까지 TV픽 지금 시작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는 부부들의 불협화음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3 무사히 낳을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요. 이쁜 애기 태어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보니까.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된 송원과 어우 얼굴이 사뭇 달라진 사현. 하나님 부처님 교회야. 부처님은 왜 찾아? 하나님. 저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맞아. 하느님이겠지. 어디서 하나님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속으로 해요, 그럼.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걱정돼 죽겠습니다. 아기도 무사. 건강하기를 이렇게 빕니다. 간절한 시부모의 기도와 함께 송원의 출산이 임박하는데 나가 있어요. 왜요? 미신 같은데 낯가리는 삼신 할머니도 있대요. 괜찮겠어요 정말? 잠깐 돌아 있으면 안 되나? 걱정되는 마음을 숨기고 사연은 따뜻한 포옹을 건네죠. 사랑해, 힘내.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 힘을 내보는 예비 엄마. 자, 거의 됐고 마취도 다 놓을 거예요. 한번 따끔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온 신경을 곤두세운 남편과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아내. 영혼 같은 긴 상고 끝에 드디어 울음소리가 들리고 감격적인 상봉전 칼같이 울린 전화기. 아, 방금 나왔어요. 그래요? 뭐요? 딸이요? 고추요? 아직 몰라요. 어떻게 몰라? 옆에 안 있었어? 나한테? 손가락, 발가락 다 정상이에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찰나. 산모에게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오는데요. 선생님 숨이 안 쉬어지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불길한 징조들. 기가 잠깐! 현아! 네? 송원님! 품 안의 핏덩이를 얼마 안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마는 송원. 그리고 이 소식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됐어! 축하드려요 아빠. 축하합니다. 산모는요? 안 좋아요? 안타깝게 불의의 상황이 생겨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 새로운 생명만 남기고 떠나버린 사랑에 어떠한 말도 꺼낼 수가 없는 지금. 어쩌면 이 상황은 잘못 기운 첫 단추의 결과가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못한 그녀의 속사정이 궁금하다면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3 BTV에서 확인하세요.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의 청춘들을 위한 서클 SBS 서클하우스. 대한민국
청춘 상담 프로젝트. 네. 네, 서클하우스. 이 어른이들의 특별한 비밀 상담소. 마음이 덜 자란 어른이들의 10가지 공통적 고민거리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인 서클라들. 그렇다면 오늘의 서클하우스 주제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썸이랑 연애의 그 차이, 그 기준이 뭔지를 물어봐도 돼요? 달라진 생활 방식만큼 변한 사랑 방식. 그러니까 스킨십이 가능하면 연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썸일 때는 스킨십 안 돼. 그냥 마음만 있어. 그냥 막 너무 좋은데 막. 저는 스킨십까지 가능한데요. 썸?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만. 네. 왜 이렇게 놀라요? 왜? 말문이 턱 막힌 9세대 어른이. 가능한데 이제 다만 그런 거죠. 체험판. 체험판. 공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 너무 이해되는데 잠깐만요. 뭔지 알죠? 베타 버전, 베타. 연애 베타. 그리고 예전에 누나 요즘에 어떻게 해, 누나. 화끈한 MZ 세대의 비유에 후끈 달아오는 서클하우스.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엄청난 스펙을 가진 금쪽이의 등장? 네. 특검을 하셨다고요? 특검의 공판실 실장으로 3년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특별검사. 벌써부터 살벌한 출궁이의 직업. 책이 있어요. 이 미소 뒤에 칼이 있어.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사랑도 믿기가 힘들다는데. 사람이 달라 보여. 어느 정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을 믿으세요? 변호사다운 날카로운 역질문에 서클러들의 말문은 턱하니 막혀버리고. 아니 근데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신뢰를 기반으로 가니까. 네.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신뢰가 예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예선을 통과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추궁이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던 오문영 서클 마스터. 근데 네.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뭐냐 하면 저도 31년 된 의사거든요. 그럼 저도 별의별 환자와 케이스를 다 봐요. 진료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해서 스키샷 그러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와, 너무 재밌다. 전문가 대 전문가가 지금 싸운 거잖아요. 따로. 근데 우리 추구이님은 왜 그럴까? 저는 배로. 개인적인 경험도 좀 있으니까. 추궁이 역시 할 말이 많기는 마찬가지. 혹시나. 일단 다이닝 사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추궁이의 사건 X파일. 그 여자친구가 그 미슐랭 스타 받은 다이닝에 놀러 간대요. 네. 그래서 갔다 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좀 사귀다 보면 여자친구 친구들의 인별도 좀 알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 다이닝 사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하나도 안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를 안 낼 리가 없다.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다이닝에 간단하게 전화를 해봤죠. 그때 여자분 테이블 그 뭐 두고 간 게 있어가지고 라고까지만 말해도 보시고 몇 달 며칠이죠? 여자 네 분 오신 적 없는데요. 소름 돋는 사건의 전말. 깔끔하게 처리가 됐었죠. 아니, 그렇게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 수사 종결이 되었다는데. 저는 만약에 내 남자친구분이 이런다고 하면 저는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릴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네, 뭔가 내 뒷조사하는 거잖아. 나 오늘 녹화 갔다 올게. 사진. 이정의 연기에도 웃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런 인증샷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좀 아픈 기억인데. 또 있어. 있어. 맞나 봐. 어떻게 해. 그 남자가 바로 추궁이. 끝이 보이질 않는 사건 파일이 궁금하다면 SBS 서클하우스 BTV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찍힌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일단 그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맞선으로 얽힌 CEO와 직원의 오피스 로맨스 SBS 사내 맞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와 큰 성공을 거둔 후 본사의 사장으로 복귀한 GO 푸드의 하나뿐인 후기자. 그의 떠들썩한 귀한 시기자 사장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오늘. 그나저나 강태무 사장 소문대로 워크홀릭이네. 해외 지사서 들어오자마자 당일로 복귀하시고. 우리 사장이 완전 존잘남이라면서요? 글쎄 잘생겨봤자 회장님 손주잖아. 신입의 기대를 팍팍 꺾는 개발팀 대리 신하리.
헛소문이었네. 아니야, 엄청 잘생겼어. 연예인 뺨친다니까. 에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죠, 무슨. 강태무 사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과연 소문 속 사장의 비주얼은? 뭐야 뭐야, 완전 잘생겼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무 사장님을 대신해 이 자리에선 비서실장 차성훈이라고 합니다. 취임식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이런 환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비실용적이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무로 찾아뵙길 바라며 조만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 감사합니다. 사장 강태무 이상입니다. 새로운 사장님 캐릭터 심상치 않네요. 하지만 그런 캐릭터가 또 있으니 바로 하리의 베프 영서. 이번에도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됐거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맞선 시장에서 은퇴할 수 있게 그 신들린 연기 그거 딱 한 번만 더 해줘. 어? 친구의 동화 같은 사랑을 위해 맞선 대타를 나가게 된 하리. 연극은 시작됐고 멋지게 연기해보자 시나리. 아니 지금부턴 진영서지. 진영서. 진영서 씨? 네. 그런데 3D로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상대의 등장.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쩌는데? 진영서 씨 맞죠? 네. 감상 타임 좀 갖고 싶지만 빨리 끝내야겠지. 초장부터 싸가지 없게 나가볼까? 전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왔네요. 성함이? 강태무라고 합니다. 뭐야? 강 뭐야? 강태무. 강태무. 읍스. 강태무. 강태무? 우리 회사 사장 강태무?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맞선 상대의 정체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와 큰 성공을 거둔 후 본사의 사장으로 복귀한 얼굴이 무척 잘생긴 G오프드의 하나뿐인 후계자, 바로 하리의 까마득한 직장 상사 강태무. 드시죠. 네. 긴장하지 마. 어차피 저 사람은 날 자기 회사 직원 시나리가 아니라 마린그룹 진영서로 알잖아. It's so hot. 실내가 좀 덥네요. 똘끼는 충전, 옷은 방전. 안 춥습니까? 춥긴요. 딱 좋은데요. 제가 좀 몸이 뜨거운 편이라서. 지나친 노출을 좋아하는 남자는 없지.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일 때문에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셨죠? 안 되겠다. 최후의 일격. 섭섭해요. 예? 속상해. 이런 식으로 저한테 관심 없으시면요. Samantha and Rachel 굉장히 섭섭해요. 사만다랑 레이첼이요? 네. 왼쪽이 사만다, 오른쪽이 레이첼이에요. 거금 10,000원씩 드린 애들이랍니다. 아, 이런 또라이는 처음이지. 주책 맞게 제가 별일 다 해요, 그죠? 제대로 먹혔나 싶은 그때. 아니요. 위선 떨면서 거짓말하는 것보단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진영서 씨. 뭐야? 응? 왜 저렇게 긍정적이야? 안 되겠다. 이쯤에서 핵폭탄을 날리는 수밖에. 앞에 고급 유혹은 준비운동, 그 뒤에는 폭탄이 장전되었으니. 진짜요? 진짜로 제가 마음에 드세요? 우와! 그럼 우리 룸 잡을까요? 어딘가 살짝 빗나간 듯한 폭탄, 그 반동은 하리의 발끝에서 진동 중. 태무는 이 상황이 재밌기만 했으니. 룸이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야, 어때? 맞선 분 첫날 룸 잡자고 하는데 좋다고 할 리가 없는데. 어째 떡밥을 덥석 물어버린 태무. 이제는 태무가 아니라 하리가 도망가야 할 상황.
가시죠. 네. 친구의 부탁 좀 네. 들어주려다 M1놈 아니 M1 사장에게 코끼이게 생긴 부하 직원. 과연 두 사람의 맞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SBS 사내 맞선 BTV에서 확인하세요. 뭐야? 이대로 방으로 끌려가면? 흐름을 점점 더 느리게.